안녕하세요, 부지런한 소입니다. 자, 스케치업 따라하기 식으로 해서, 아파트, 조그마한 한 28평 정도 되는 아파트 아이소 모델링하는 방법을, CAD 도면 불러오는 것부터 해서, 매핑, 그다음에 가구 배치까지 다 하고, 최종으로 이미지로 뽑아내는 것까지 한번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모델링 방법에 있어서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개 드리는 건 어떤 전체적인 작업 프로세스가 저 사람이 어떻게 작업을 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서로서로 밥줄이라서 사실 서로서로 공개를 잘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작업하는 방식이 이러이러한데 취할 것만 취하시고 불편하다 싶은 것도 버리실 건 버리시고 본인에게 맞게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참조하시는 식으로 그냥 가볍게 보시고 또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해서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더라라는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46번 강의에 CAD 파일 불러오기에 이거 똑같은 걸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앞 단계 설정하는 것들은 46번하고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CAD 레이어 만들어서 자, 이렇게 레이어로 CAD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나머지 내용들을 이렇게 다 지우고 하는 내용들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자, 거기서 이전에 설명할 때는 자,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지워서 레이어를 정리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지금 레이어를 보실 줄 아신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센터 레이어가 껐다 켰다 해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센터 레이어를 껐다 켰다 보니까 이 외벽 선까지 날아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센터 레이어를 지금 센터 레이어를 못 찍겠지만 예를 들어서 CAD에 레이어 구별이 잘돼 있고 작도가 어느 정도 정잘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자 이 스케치에서 지금 벽체를 만들 건데요. 자, 지금 이런 벽체 같은 경우에 이 벽체의 중심선을 나타내는 이 센터선은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 CAD에서 치수를 뽑기 위해서 그리고 벽에 힘을 받는 어떤 센터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그리는 건데 스케치업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선들을 다 이렇게 스케치업 상에서 삭제를 합니다. 모델링하기 좀 편하게 좀덜 헷갈리려고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을 다 지우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가 센터 레이어에 정확히 속해 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골라볼까요? 얘들은 레이어 0이고, 예. 딤이라고 하는 이 치수가, 딤이 어디 있죠? 레이어를 좀 찾아볼까요? 예. 이 레이어가 예를 들어서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하는데 불필요하다. 그럼 얘를 이렇게 지우고, 딜리트 컨텐츠라고 해서 이 레이어에 있는 내용들을 싹다 지우면서 레이어까지 지워버리겠다라고 해서 오케이 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찾아서 삭제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큰 도면 같은 경우는 레이어 단위로 삭제를 하는 게 편한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도면이 작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정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그룹을 만들기 전에 자 모델링 하는데 거추장 스러울 만한 어떤 그런 요소들은 이런 식으로 삭제를 좀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실 이름 표시해 놓은 건데 다 필요 없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요. 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여기도 센터선이 있네요. 자, 이런 것들 치우고요. 자, 어느 정도 도면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됐으면은요. 자, 컨트롤 A에서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자, CAD 레이어로 보내놓고요. 이 상태에서 메이크 그룹해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룹을 만들고요. 이제부터 여기 위에 벽체를 따라서 만들 예정입니다. 자, 벽체는요. 자, 간단하게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예, 사각형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요. 얘가 높이는 2100으로 하겠습니다. 2100으로 하고요. 자, 왜 2100으로 할 거냐면 바닥을 100mm 정도 올려줄 겁니다. 외부 베란다하고 이런 뒷베란다 그리고 욕실 같은 그다음에 현관 같은 경우에 단 차이가 있으니까 단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 거실의 기준 플로어 레벨을 100 정도로 올려놓고 단이 내려가는 부분들은 한 50mm 정도 낮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실 바닥에서 벽체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2100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2100을 만들었으면요. 아, 지금 레이어를 안 만들었는데요. 하나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만들죠. 자, 벽이라고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벽을 현재 레이어로 지정을 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작업하는 모든 선, 면은 다벽 레이어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번 클릭을 해서, 자, 얘는 벽 레이어로 가야 되겠죠? 자, 벽 레이어로 보내놓고요. 자, 얘를 바로 그룹으로 묶어버립니다. 벽 하나 만들고 바로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벽을 하나 만들고요. 푸시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높이 값을 기억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니까 2100이 올라왔을 테고요. 얘도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그 벽을 만들고 밑으로 가죠. 더블 클릭해서 밑으로 가고 위로 가고 하는 것들은 어떤 방향성의 규칙이 있을 텐데, 예, 솔직히 어떤 규칙에서 밑으로 가고 위로 가는지 못 찾아냈습니다. 면의 방향하고도 틀리고요. 예, 방금 뭐 뒷면이라서 위로 올라간 게 아니냐,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면 뒤집어도요. 예, 뒤집고 더블 클릭해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면 방향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혹시나 또뭐 이런 게 있을까 싶어 사각형을 왼쪽에서 그리냐 오른쪽에서 그리냐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되나 싶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고, 예, 밑으로 가면 다시 위로 뽑아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을 만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 여기에 이 도면상에 지금 벽이라고 구분되는, 자, 여기 다 벽이죠? 벽이고, 아, 여기는 다 벽입니다. 다 만드시고요. 자, 이 부분은 그 베란다 외부에 난간이 놓여지는 뭐 그런 턱이니까 벽, 이만큼 위로까지 올라가는 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뭐한200 정도만, 예, 요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룹으로 만들고요. 자, 다른 부분들 다벽 사각형으로 다쭉 만들어서 그룹으로 다 일일이 다 만드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룹으로 만들고 하나 만들고 그룹으로 만들고 이렇게 작업을 하냐면, 나중에, 아, 이렇게 작업하는 게 편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기 내벽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내벽을 하나 더 만들고요. 자, 지금 얘랑은 사실 외벽입니다. 외벽이고 얘랑은 지금 내벽입니다. 얘도 그룹으로 묶어 버릴까요? 자, 그리고 윈도우에 아웃라이너를 열어서 보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그룹이, 예, 지금 만들었던 그룹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CAD 그룹이죠. 얘 같은 경우는, 아, 식별하기 쉽게 이름을 여기서 CAD로 바꿔줘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얘랑, 아니죠? 얘랑, 내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얘랑 두개 묶어서 여기서 다시 그룹으로 만들고, 얘를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내벽,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그리고 얘랑, 요거 세개 묶어서, 또 그룹으로 묶어서, 이름을 바꿔주고요. 외벽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자, 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중에 막 복잡한 매핑이라든가 복잡한 컴포넌트 배치 같은 거할 때, 이 외벽은, 이런 식으로 외벽은 감춰놓고 작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벽만 보고 작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벽 전체를 가릴 때는 이월 레이어를 끄면 되겠고요. 벽 중에서도 내벽이냐, 외벽이냐, 혹은 내력벽이냐, 비내력벽이냐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내력벽 대 비내력벽, 이런 식으로 구별하셔도 되고, 재질별로 구별을 하셔도 되고요. 뭐, 구별하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언제나 이런 식으로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실컷 해놨는데, 그룹으로 안 만들고요. 다 깨버리겠습니다. 다시. 아유, CAD를 깨버렸는데요. 자, 얘를 익스플로드. 얘를 익스플로드. 또 얘도 깨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덩어리로 작업을 했다. 실컷 작업하고 매핑까지 다 했는데, 최종 단계에서 이 벽을, 예, 이쪽으로, 이 벽이, 예, 이쪽으로, 한 20cm만 옮겨졌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수정해야 되는 황당한 일들이, 예,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벽을 옮겨야 된다 그러면, 아니면 이 벽이 철거가 돼야 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복잡한 벽체 같은 경우에, 아, 잘못하면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게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